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마트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단무지하고 옹조림하고 햄입니다. 그리고 맛살하고요. 맛살은 굵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반으로 잘라 주세요. 당근하고 어묵입니다. 당근하고 어묵은 진간장 넣고 해서 약간 졸여줄 겁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마술하고 진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물 약간 필요하고요. 소금하고 통깨 참기름 식용유 있으면 됩니다. 계란 다섯 여섯 알 준비해 줍니다. 달걀 대여섯 알에 소금 좀 넣고 부드럽게 다 저어주세요. 데친 시금치거든요. 시금치에 소금을 좀 뿌려줍니다. 간장으로 하면은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소금 간할게요. 참기름을 좀 불러줍니다. 깨좀 넣어줄게요. 조물조물 간을 해줍니다. 묻혀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불러주세요. 달걀을 구워줍니다. 계단이 부풀어 오르면 이렇게 고기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넣어주세요. 지단을 식혀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야채 어묵 2장입니다. 어묵 썰은 걸 팬에 넣어주세요. 당근도 약간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팬에 다 넣어줍니다. 어묵하고 같이 졸여줄 겁니다. 식용유를 약간 뿌려주세요. 맛술 2스푼입니다. 진간장 2스푼입니다. 올리고당 2스푼입니다. 물한 3스푼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졸여줄게요.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해서 양념이 다 졸여지면 불을 꺼줍니다. 불 끄도록 할게요. 재료를 식혀주세요. 당근하고 어묵 식혀줍니다. 재료 완성입니다. 이제 김밥 싸보도록 할게요. 참기름에 맛소금을 살살 뿌려줄게요. 김의 거친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갑에 참기름을 조금 발라줄게요. 물한 주먹 정도 기미에 펴 발라줍니다. 재료를 넣어줄게요. 단무지하고 우엉입니다. 햄입니다. 맛살입니다. 어묵입니다. 당근입니다. 시금치입니다. 달걀 지단 헹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싹 당겨가면서 돌돌 말아주세요. 김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맛소금 넣은 걸 기미에 이렇게 발라서 똘똘 한번더 말아주세요. 썰어줍니다. 잘 싸졌나 볼게요. 맛있겠죠?
자, 부산아지매표 김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